반갑습니다. 옥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제디의 신상 텐트인 3웨이 오토캐슬 프리미엄 카텐트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3웨이의 기능 중에서 카타프 스타일의 기능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카타프 기능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타프 기능, 그리고 거기다가 모기장, 이제 메쉬를 추가한 텐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투웨이 타프 스크린 카텐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는 크게 무겁지 않습니다. 10.15kg이고요. 네, 수납 사이즈도 아주 아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보시면 타프 본체, 그리고 볼대, 그리고 스트링, 그리고 이제 웨빙끈, 뭐 이렇게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제가 샘플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본 제품에서는 구성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타프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타프에 이 고무가 된 동그란 부분을 차량에 일단 도킹을 시켜줍니다. 손으로 들고 그대로 씌워주세요. 자, 이렇게 도킹을 해주시고요. 뭐 항상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냥 차량에 휠에다가 걸어주시거나 차량 본체에 걸어주시고 그냥 텐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아래쪽은 이제 버클을 서로 연결해서 이것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당겨줍니다. 지금 이 버클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에 있었던 웨빙을 이용해서 차량 앞부분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바람이 크게 많이 불지 않으면 연결을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연결을 하지 않을게요. 자, 저렇게 도킹을 해주셨으면 여기 보면 얄쌍한 제일 긴 볼대가 있을 거예요. 이 볼대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텐트에 이 슬리브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 살살 흔들어주면서 천천히 넣어주세요. 슬리브에 꼽아줬으면요, 요 아래에 보면 볼대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밟고 볼대 핀에 꼽아줍니다. 자, 그리고 고리도 걸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볼대를 넣어주셨으면 타프에 중심점을 잡아서 한번 당겨줍니다. 그리고 딱 위치를 보시고요, 대충 한 두 발짝 두 발짝씩 가서 팩을 놔둡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팩다운을 해주세요. 보시면 제일 긴 메인 스트링이 있을 거예요. 이 스트링 양 끝을 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메인 볼대로 이 센터에 걸어줍니다. 걸어주시고요, 아까 이 스트링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메인 볼대만 걸어주면 사실상 타프 치는 건 끝났어요. 예, 이제는 양쪽 사이드 볼대랑 나머지에 이제 스트링을 연결해서 팩다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나머지, 네,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카타프의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팩다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간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뭐 각을 잡으시려면 여기도 팩다운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굳이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를 볼대에 연결을 해주세요. 네, 볼대에 벨크로를 체결하고 이 아래에도 팩다운을 해줘야 되네요. 네, 그리고 스크린 텐트의 뒤쪽 부분은 이 고리를 여기에 걸어주시면 돼요.
스크린이랑 타프는 이런 식으로 고리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타프만 필요하다 싶으면 이 고리들을 제거해 주시면 그냥 타프 스타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색상도 블랙 색상에 나뭇잎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도 전부 다 메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기 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 여기 스킨이랑 메쉬랑 이중으로 돼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은요 양쪽으로 커튼처럼 열리는 방식입니다. 네, 커튼 고리랑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높이는 보시면 여기까지는 210이에요 근데 요 스크린 텐트를 치면 여기는 200이에요 그러니까 10cm가 줄어드는 거죠. 자, 돌아와 보시면 여기 높이가 그만큼 한 10cm에서 15cm 정도 점점 낮아집니다. 아, 좀 아쉬운 거 요 가운데도 하나 뭐 연결해 주는 게 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여기는 175cm입니다 높이가. 그리고 여기 보면 꽤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스킨을 열어버리면 바로 다시 메쉬 또 개방감이 엄청나죠. 와, 이거 여름철에는 진짜 왔다겠는데요. 오픈을 해주시면 다 개방감이 있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나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실내를 보는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면 아무도 볼 수가 없겠죠. 자, 양쪽을 보면 4개의 메쉬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앞면에 스킨은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리고요. 뒤에 모기장은 아까 입구처럼 말아서 옆으로 커튼처럼 마는 방식입니다. 양쪽, 여기 실내 내부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사이즈는 280. 아우, 제 키가 186입니다. 280에 85cm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가 280에 85지, 여기 도킹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넓습니다. 회선에 일어나도 머리가 다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이 텐트는 정말 여름철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여기서 야전 침대를 깔고 주무시고 아이들은 뭐 차에서 자든지 여기서 잠을 자도 되고요. 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다 하면 아래에 스크린을 쳐서 다 막아주시면 아무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용하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아예 겨울철에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텐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